우주 크기? 우주 크기? 알았어요. 우주 크기. 잠안올때 보는 우주 크기 영상. 이거 전에 했었어, 내가? 그냥 지구의 크기서부터 보는 거야. 지구에 있는 달, 달 크기 3,500km. 달이 이렇게 조그매? 3,500km밖에 안 된다고? 지구 둘레가 몇 km지? 존나 작네, 달? 4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달이 되게 생각보다 작았고, 나는 이게 뭐 초등 뭐 학력이랑 관련이 있나? 지구랑 달이랑 봤을 때난 달이 엄청 큰줄 알았어. 그래서 이 달이 막커 보일 때도 있고 좀 조그매 보일 때도 있고, 이게 뭐 지구 자전 효과 뭐 이런 것 때문에 지름이랑 둘레랑 같냐고? 뭔 말이야 그게? 아니 달의 둘레가 3,500km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달이 존만하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지구가 4만 5천 킬로미터인데, 나는 다그리 더 엄청 큰줄 알았는데, 달 진짜 조그맣네. 어? 맞지? 둘레가 아니라 지름이라고? 2파이알 안 배웠습니까? 어? 2파이알이요.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나한테? 뭔 지구 말이야? 기윤 신성 지구 대가리 똥보수에야 지름이랑 둘레랑 같냐? 그러니까 이 달의 둘레 아니야 이게. 달의 둘레가 3,500km라고. 그러니까 달의 둘레가 3,500km라니까. 아니 결론은 지구보다 작다는 거 아니야 달이. 왜 웃는 거야? 어? 야 랄프야. 네? 지름이야, 지름. 단면으로 봤을 때, 이 아니까 반. 그러니까 달의 지금 전체 크기가 3,500km 맞잖아 이게. 맞잖아. 아니 이거 화면에 나오는 그게 3,500km라는 얘긴데 왜 나보고 웃는 거 뭐? 그러니까 이게 3D잖아요. 지름 말하는 거예요, 지름. 둥글레 차나 묵어라 아우. 아니 3,500을 2로 나눈 다음에 3,500은 지름이다. 반지름 둘레를 구해서 비교하라고. 2πr 하면은 지름이 나옵니다. 둘레는 원을 둘러 싼 아니 길이고, 그 지름은 둘레 나옵니다. 동호형 상태에서 가로질러 길이를 잰 거고 각색할. 그러니까 달이 3D잖아요, 3D. 슬슬 나온다. 야, 너 저기 갖고 와봐. 빨간색 공좀 갖고 와 빨리. 나 열받으려고 그래 지금. 와, 내 말귀를 못 알아듣네. 사람 바보 취급하네. 빨리 갖고 와봐. 빨간색 그 오빠 공 갖고 와봐. 빨리 빨리. 아, 결론은 작다는 거 아니야. 봐봐요. 예? 이게 달이야. 달이 3,500km. 이 말이잖아. 3,500km고 지구가 45,000km. 그러니까 달이 지구보다 더 작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단면이잖아요. 이쪽 형이 보인 면이 있죠. 여기만 3,500이라는 거고, 이거 전체 다 구하려면은 2πr 이걸 2로 나눈 다음에 2 곱하기 3.14 곱하기 반지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전체가 나와요. 이게 둘레고 이건 지름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2D로 봤을 때 여기서 이거 이까지 3D야. 3D라니까? 미쳤다. 진짜 시옷 비읍 그 이게 어떻게 말도 안 2D야, 통하는. 3D지. 어떻게 찾아갔냐? 매니저 잘 뒀네.
그러니까 이 끝에서 여기까지만 3,500이고요. 이 뒷면에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구니까. 그러면은 지구는 납작하지 않잖아요, 형님.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거리만 3,50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 남은 부분이죠, 여기. 이 부분들을 다 합쳐서 둘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건 지구가 작잖아. 지구가 작죠. 그래, 난 네. 그 말 한 거야. 네. 둘레 같은 소리 하네, 둥글레 차나 무라. 저게 3D면 지금 보는 곳을 앞면이라고 봤을 때 뒷면 봐봐 보이냐? 이 세기는 어떻게 지름을 모르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끝까지 우기는 거 개웃기네. 웃음 찾아줘서 고맙다. 이해했다. 뭔 말인지 알았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7,000km다 이 말이지. 반으로 하면 3,500이고. 아니 씨발 난 그런 말 하는 줄 몰랐네. 그럼 새끼야 네가 네가 이거를 동그랗게 해갖고 형한테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 딱 절반으로 나누면 되잖아 임마. 새끼 설명할 줄 모르네. 아니 곱하기 2가 아니라요. 이게 곱하기 2가 되려면은 그러니까 7,000이라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러 여기서 여기까지가 씨발 짜증나네. 아니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아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3,500이고 아니 그 안 보여. 돌려서 이렇게 하면은 7,000이라는 거 아니야. 맞잖아. 이게 그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하지만 저희한테 보이는 건 이 뒤까지 다 안 보여요. 지금 보이잖아. 지금 이렇게 갖고 보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네가 한 마리 다리 7,000km라는 거 아니야. 3.5 아, 돌레 더하기 3.5. 그렇지. 둘레가 그러니까 둘레는 더 크죠, 그거보다. 반지름 곱하기 2에다가 3.14로 곱해야 돼요. 파이. 이 원주율 구하는 법. 2파이 r. 검색이라도 해봐라. 원둘레 구하는 법에서 진짜. 아니 이거 맞아요 진짜로. 저 수학 시간에 배웠어요. 야 제발 네이버에 검색 한 번만 해라. 아직 형이 그 3D 그게 관점이 안 됐나 봐. 그러니까 형이 말한 그게 되려면은 이게 납작해야 돼요. 납작하면은 앞에 있고 뒷면이니까 곱하기 2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는 둥글잖아요 이렇게. 아까 7,000이 아니야. 7,000 맞지? 7,000 아니지. 진짜 레전드 개비응신이다. 7,000 곱하기 3.14. 나도 혼동되는 중. 7,000 곱하기 3.14. 아니 지름이 3,500이었으니까 2로 나누면은 1,750이죠. 1,750에다가 지름은 단면이라고. 그러니까 3,500에다가 3.14 곱하면 돼. 무식한 새끼야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계산기 드세요 빨리. 아니 왜 다리 지구보다 커? 봐봐. 아. 아니 이렇게 쉬운 얘기를 어렵게 갈 필요가 있어? 봐봐. 지구에 있는 다리.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를 내가 3,500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여기 전체 한 둘레를 돌면은 끝에서 끝까지 3,500이니까 3,500 더하기 3,500이면 7,000이잖아. 난 그 말 하는 건데 왜 자꾸 뭔 멍청한 사람 취급해. 아니 옆에도 있잖아 옆에도. 옆에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가장 끝에서 끝이잖아 이게. 내 말은 그 말이라니까? 갖고 와서 이비웅 신성지구 똥보 대가리 둘레나 재보자. 그러니까 이게 3,500이라는 거는 그 봐봐. 예. 이게 3,000 이게 7,000.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7,000이라는 거 아니야. 맞지? 맞아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어? 야간 나왔냐? 그러니까. 아니 뭔 말이야. 나 뭐 머리 터질 것 같네. 아니, 예. 아니 아니고 직선거리. 이렇게가 3,500이고요. 이렇게가 그러니까 이거를 직선으로 이었을 때 3,500인 거예요. 이게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3,500. 아 둥글게 말고요. 직선으로. 이걸 딱 뚜껑 까가지고 이렇게 직선으로 해서 3,500이고요. 그럼 이 길이랑
이 동그란 이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달라요. 그러니까 반바퀴 둘러서 3500km가 아니고 비용신화 끝점에서 직선으로 반대쪽까지 3500km이라고. 줄자 갖고 와봐. 네 논리대로면 지금 줄자 있으면 되겠네. 줄자 갖고 오게. 줄자 가지고 와봐. 와, 나 미쳐버리겠다. 와, 사람 바보 취급 존나 하네.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3500이라고 나와있잖아 화면에. 봐봐, 난 그걸 얘기한 건데 왜 자꾸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 여기서 여기까지 재봐. 예. 이게 다리야. 예, 다리입니다. 자, 0에서 0에서 자, 10cm죠? 그래, 10cm. 자, 이제 이거를 합친 다음에 둘러보세요. 여기 둘러보세요. 이렇게 해갖고 돌린다? 예. 반대로 나와야죠. 봐봐, 딱 10cm. 둘러보세요. 여기 딱 10cm 나오잖아. 중간에 좀 어? 둘러 더 둘러보 더 둘러보세요. 그럼 20cm가 돼야 되잖아. 아니죠. 어? 3.14를 곱했으니까 왜 30cm가 나와? 31.4cm가 나와야죠. 왜? 에? 3D니까요 이거. 지름이랑 둘레랑 다르다니까요. 재는 방법은 동전은 납작한 거 잴 때나 재는 거라고. 아재발 못 배웠으면. 네. 인정해 유유유. 그러니까 형이 재는 거는 동전 재는 거예요. 동전. 자, 돼지 감자. 이거 잴 때 요거 있을 때 이 두 개를 더하면 곱하기 2겠죠. 납작한 걸 잴 때 형 하는 걸 쓰는 거고. 사고 친 거보다 이렇게 무식한 거 전 국민이 알게 된 게 더 쪽팔리겠다. 한 달은 더 쉬고 나와라. 누굴 바보 취급하네. 지름 재는 거랑 둘레 재는 거랑 못 배운 거 티 존하네네. 바보 취급이 아니고 나 바보입니다라고 인증하는 꼴. 이 비웅 신세기는 초등학교 6학년도 아는 원주율 공식 개념도 처 모르고 헛소리 뒤지게 처하네. 순수 재미 이렇게 주노. 야이 짐승아, 요풍 유도하는 거 맞지? 이거 진심 아니지? 어지럽네 그냥. 아 시발 품 속에 만드네. 레전드다 진짜. 네이버에 지름 둘레 한번 검색해보면 설명 잘 해준다. 야이 시발 미음식 뇌갈이 썩어 문드러진 새끼야. 조코한테 지구는 동글다고 뭐라 하지 마라. 너도 똑같이 존멍청한 새끼다. 왜 둘레에 대한 기준만 엄격한 건데? 방송 천재네 그냥. 왜 나한테만 Take SB's bust measurement. Take SB's bust measurement. Circumference. Circumference. 지름 때문에 신비와 풍선을 지름 후. Perimeter. 다이아메터. 그냥 네가 생각하고 있는 논리는 책받침이나 책상 잴 때나 쓰는 공식이야. 아. 그럼 끝나면 브루스타에 올리는 새끼보다 더 멍청하네. 비응 실현 키우 키우. 그 공식으로 누가 다 나가서 타올 재면 된다. 야이 시부하려나? 이 논리대로면 내 허리 둘레는 9인치다. 형님 나가 뒤지십시오. 쉽게 말해줄게. 지름은 네 허리에 자를 갖다 대고 그 길이를 잰 거고 둘리는 줄자로 네 허리를 빈 감싼 다음 재는 거라고. 이 시에 접할 게려나.
피타고라스의 공식 직각 삼각자로 머가리 개꼽고 싶네. 내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다. 네. 어 맞다. 맞습니다. 네 말이 맞다. 형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그림이 잘못된 거야. 봐봐 이게. 바로 신고 할게요. 이거 있어. 유튜브 영상 이거 좀 신고 좀 해라. 남자로 목 조르고 싶네. 어? 알겠지? 어. 왜? 근데 왜 이렇게 설명해놨지? 그럼 그냥 애초에 이거 다 둘레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려놨으면 됐잖아. 모양이면 코트말 정답. 그림 그리기가 괜찮았나봐요. 그니까 이거를 둘레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 네. 학창 시절에 운동장 한 바퀴 뛰라 그러면 직선으로 왔다 갔다 할 돼지 새끼 키우 키우 키우. 오늘 방송에서 제일 웃겼다 18. 18년아 그림의 직선으로 친절하게 나와 있잖아. 와, 오 마이 갓. fucking holy shit. 내가 뭔 짓 한지 이제 알았다. 콜럼버스가 뒷목 잡고. 아, 맞네. 맞네. 아, 이해했어. 진짜 이해했어. 이거 그거잖아. 야, 공 줘 봐 봐. 이거 그거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이 그림은 즉슨 여기서부터 여기와의 그 거리가 3,500km라는 거였잖아. 근데 나는 이 전체를 7,000으로 그렇게 계산을 한 거. 그러니까 아 맞네. 와 나 병신이네 진짜. 와 아 나 운동장 설명하니까 딱 느꼈어. 그러니까 솔직히 전까지 못 마. 아 씨발 내가 뭘 잘못했지? 다 나 놀리나? 약간 그 생각했는데 씨발 그거였어. 여기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랑 아. 달달하게 빨았다. 방송 중에 이걸 충전하게 만드네. 가방 끈이 짧다 못해 그냥 없어서 들고 다니는 수준이고. 아니 근데 이거 언제 배우는데? 중학생 때 배우는 거야? 네. 중학교 때 코트 함 해줘라. 기억이 안 나네. 예. 차라리 우주 크기 주제 다르기에 노잼이라 일부러 박대가 인척했다고 어그로 끌었다고 해. 그냥 방송 천재 코트야. 칭찬해주니까 좋긴 하네. 칭찬해주니까 방송 잘한다 그러니까 좋긴 하다. 앞으로 어디 가서 아는 척하지 마라. 좆도 쓸모 없는 그대가리 관자놀이에 하이킥 꽂아버린다. 아, 이렇게 대가리 없는 새기가 고인 같은 걸로 사기치려고 했다는 게 신기하다. 아, 야 담배 한 대 피워야겠다. 아, 나 진짜 너무 창피하다. 둘레와 지름. 아니야 너는. 교육 6차 과정이라 성지고 시절에 가르쳐줬을 건데 네가 이 수업을 들었을 리가 없어. 저건 반지름인 거지. 반지름 그거잖아. 지름인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지름. 지름이죠. 지름 그 반이 반지름이고 그래서 둘레를 할 때 2파이알이에요. 반을 잴 거니까 지름까지 되고 3.14를 곱해야 된 거예요. 야이 멍청하려나 이거 유튜브에 꼭 올려라. 오늘 중에 제일 웃겼다. 반지름만 재는 게 아니고 지름을 재는 거잖아. 자 담배 피시죠 형님. 네. 그래 담배 피시. 뭐 얘기해서 큰일 납니다 형님. 그래 담배 피자. 담배 피게 여러분들. 네. 어. 그냥 가만히 쳐 있어 모르면 18아 담배 나펴. 우주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마. 니는 이슈 이발. 안 궁금해요. 궁금하지도 않고.
이번 형 조카들이 봐도 절레절레 한다. 신청곡이요 네모이콤. 시발 조삐용 신세기 그대가리로 라이터는 담배에 불은 어떻게 붙이냐 그게 더 신기하다. 진짜 배빵 존나 많이 없습니다 형님. 시청자 있어서 이 정도지 일상생활에서 돼지 새끼가 우기면 랄프가 그냥 넘어간 적 좋았나 많을 듯 이응지. 네 대가죽을 반으로 가르면 반지름인 줄 아네. 시오비오 욕다 나오네. 잠 다 깨운 거 책임져라. 벌칙으로 8시까지 방송해라 저팔되려나. 비응신 살만 디룩디룩디룩디룩디룩 찐 유임원 대가리. 랄프가 저공으로 대가리 깨도 문제다. 이해하긴 했냐. 그럼 이때 달둘레는 몇인지 구해봐. 별풍 충전하게 만드네. 이야 똥 대가리련 장도리로 두들기고 싶네. 달의 둘레는 행님 바이크 사고 났을 때 머가리 다치셨습니까? 재봐야 아는 거지. 원숭이 잡아다가 10분 알려줘도 너보단 똑똑하겠다. 줄자로 재보면 알지. 그럼 달만한 줄자를 만들어야겠네요? 그렇지. 이 새끼 머가리는 네모일 거야. 직접 재보기까지 뭐 누가 안 믿고 있는 거야. 맞아. 대보기 전까지 몰라요. 정확히 문제예요. 재봐야 알지.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단 말이야. 재봐야 아는 거야 그거는. 오차가 있을 수 있지. 형님 혹시 일요일에 바이크 타고 양평 오셨었습니까? 본 것 같은데. 네, 간 적 있어요. 자, 미스테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세상 취이탈 편하게 산다. 너덜너덜 겹치고 네모의 꿈이나 듣자. 딱 너랑 어울려. 이제 보니 이 머가리가 미스테리였다. 저 시발 또 씹으려봐라. 질빵구 돼지려나. 미스테리 여기까지 할게요. 예. 왜냐면 이제 저 뭐 다시 반이나 됐어. 어. 이제 저 그래 행성 보던 아니 보던 거 틀면 또 그 거기 빠질 것 같으니까 제가 행성 둘레는 방종하고 예 좀 물어보도록 할게 애들한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아 근데 계속 놀릴 것 같아 갖고 뭐 방송을 못 하겠네. 솔직히 욕풍 바르려고 그랬지? 아니 미 대가리가 제일 미스테리다. 7대 불가 사이에 이세기까지 추가해서 8대로 바꿔야 된. 지금같이 차라리 과학적으로 밝혀지지도 않은 미스터리 얘기하면서 애들 잠들랑 말랑 할 때 우주 관련 똥대갈 같은 얘기하면서 시청자 빡치게 만들어서 잔풍 터지게 하자. 아직도 이해 못했다에 내 나라구니와 노출을 건다. 달돌레 만큼 노방종하자. 우주 보던 거부터 틀자고? 그러면은 봐도 될까? 근데 보면 또 또 알겠습니다. 진짜 잠이다 깨노. 형도 그냥 홍진경 씨처럼 공부 다시 해.
엄청 나사 직원들 눈 떠라. 이색이 이러면서 지나가는 여자 둘레 스펠은 개지림. 봐봐, 지구가 달보다 더 큰. 와, 태양 존나 크다. 여성 팬분들 그만하세요. 12만 5천 킬로? 와. 태양이잖아. 태양 아니야? 태양 훨씬 커요. 저건 뭐야 그러면? 그 투마스 조 523? 이게 뭔데? 무슨 별이? 뭐 토성, 목성, 뭐 천왕성 이런 건 알겠어. 여기 다 나오잖아. 해왕성, 그렇지. 이게 태양 아니야? 뭐라고? 뭐라고? 진심이 불안이다 10세야. 그치, 내가 불안이 좀 크긴 크지. 야, 어. 우주로 가라. 드래곤볼 7000보다 개려나.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은데 말하면 치워라. 네가 다 알아? 뒤질래 진짜? 풍조 잘합시다. 이런 색이랑 같은 풍조야. 토마스 목성. 헤이, HD? 난 과학 시간 때 근데 이런 영어 이름은 못 배웠는데? 이게 지금 우리 그 은하에 있다는 거 아니야? 맞지? 존나 크네. 이제 태양 나오네. 아. 이게 태양이고. 시리우스 A. 에이. 오렌지 거성. 에이. 아크투러스. 에이. 알데바란. 니겔. 존나 크네. 에이. 권총별? 안테라스, 베텔게우스. 와, 큰 개자리. 뭐 말도 안 된다. 와, 존나 크네. 뭐 얼마나 넓어지는 거야? 광일. 와. 미친. 설마 306 광년 빛이 빛과 이동하는 이 시간이 연 단위가 걸리면 광년. 와, 좆된다 이거. 15년, 18년, 19년, 20년, 23년, 25년. 빛이 빛까지, 빛이 빛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와.
이게 하나의 은하라는 거야. 우리 은하. 안드로메다. 이게 어떤 인간의 뱃속이라고 생각해보. 여기서 이게 여기 이 우리가 이렇게 안드로메다 은하 수십억 년 뒤에 우리 은하와 충돌하게 된다.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랑 충돌하려면 수십억 년이 걸린다고. 수많은 은하들이 있구나 이 우주 속에. 그럼 우린 얼마나 작은 존재라는 거야? 먼지도 아니야. 입자야 입자. 우리는 지구가 입자야 입자. 입자보다 더 작아. 와. 수많은 은하가 무한한 하늘 초은하단 백만 광년. 이게 어떤 거인의 뱃속이라고 생각했을 때 누구 뱃속일 것 같음? 그거 알아. 그 영화 맨 인 블랙에 나오잖아. 맨 마지막 장면에 코스믹 웹 수십억 개의 은하들. 우주 배경 복사 빅뱅 때 생긴 복사열의 장광. 와 말도 안 된다. 이게 우주다. 다중우주. 이렇게 작은 입자만도 못한 존재가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누구를 밝히겠다. 지금 이걸 누가 어떻게 증명했냐 그게 미스테리. 그니까 이걸 어떻게 알아냈을까. 쩐다. 와,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끼게 되는 그런 거네. 제이파이만 아는 놈이 짜증나게 자꾸 심어 과정하려 하냐. 어. 이해 좀 봐. 저거 전부 다 구라야. 사실 지구는 네모야. 와. 와. 뭐라 그러지? 그걸 그런 걸 느낀다. 그 아주 큰 존재의 무서움을 그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어. 야. 경외심. 그렇지. 경외감이 느껴지네. 고래는 아무것도 아니네. 예전에 그 지구 평평살 고고. 예전에 고래 실제 크기 해가지고 봤었는데 와 존나 크네. 고래는 비교도 안 되네. 그 고래 실제 크기. 흰수염 고래가 가장 큰 생물체라 그러잖아. 야, 잘렸어 그거 못 봐 지금. 존나 크네. 가끔씩 쇼츠 보다 보면은 이제 막 동물 영상도 많이 나오고 막 고래 막 이런 거 나오거든. 존나 큰 동물. 근데 이 고래 같은 경우는
그 쇼츠에서 봤었는데 요트 타고 가고 있었는데 고래가 갑자기 바다에서 부악 튀어나왔고 푹 들어가는데 그때 약간 경외심을 느꼈거든. 야 존나 크구나. 실제로 보면 어떨까. 우주 은하 크기? 우주의 은하 크기. 아 유튜브에 치라는 건가? 솔직히 저 정도면 외계인은 무조건 있지. 우리만 존재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기적임. 그치. 안드로메다 은하 천문학의 전형. 아 이건 저작권이 있는 것 같은데. 야. 이건가 보다. 야, 아까 그 있었던 그 은하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알아냈을까? 이거 어떻게 발견했을까? 겁나 신기하네. 허블 망원경, 그 존나 비싼 망원경 말하는 거잖아. 야, 지리네. 심해? 심해 공포? 근데 사실.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경외심을 느낄 뿐이지 심해 공포증이라는 건 없대. 심해 공포증 치면 많이 나오잖아. 나도 예전에 이거 진짜 심취했었던 적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 자리 난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 거짓 공포증이야. 거짓 공포. 야. 막 이런 거. 바닷속도 개인적으로 되게 무서운 것 같아. 그 잠수부 따임 이거 장난 아니야. 맞아. 이거 GIF. 와, 마지막에. 심의 공포증. 코트님은 왜 말할 때 없어? 이런 식으로 확신을 하시나요? 엊그젠 엄마가 쇼츠 보는 사람이 어딨냐더니. 가끔씩 나도 이제 무서운 꿈을 꿀 때가 있는데 나는 이제 귀신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무서운 상황,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바다에 수장되는 약간 그런 꿈 같은 거 꾼 적 있었는데 전에 꿨던 꿈 중에서 가장 무서웠던 꿈이 이런 거였어. 이런 물에, 그니까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데 물 속으로 들어가. 근데 들어갈 때 엄청 힘을 빡 줘가지고 탄력을 이용해서 바닥을 팍 찍어. 발로 팍 찍은 다음에 쫙 하고 이제 몇십 미터로 확 올라가는 거지. 그러고 있다가 다시 밑으로 한번 싹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어 그런 꿈 꿨었어. 근데 되게 무서웠어. 왜냐면은 그 바다 뱀 바닥 부분에 내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막 괴생물체가 막 있었거든. 그 도마뱀 같은 것도 있었고 엄청 큰 물고기가 막 종아리 같은데 스쳐 지나가고 약간 그런 꿈? 그런 꿈 꾼 적 있었어요. 예. 네. 그랬어요? 야, 6시다 여러분. 6시는 진짜 가야 될 것 같아. 방송 딱 7시간 한 걸로 마무리 짓고 끝내도록 합시다. 예. 오늘 제가 노래는 안 부른다 그랬으니까 딱 여기까지만 하고 어차피 오늘 저녁에 또 방송 키니까 여러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예. 11시 올게요, 11시. 저녁에. 왜냐면은 내일 또 할 것도 정해야 되잖아. 근데 봉준이도 그렇고 코트도 그렇고 복귀할 때 머리 그지같이 하는 건 국룰인가요? 저는 관련 없이 그냥 좀 저한테 어울리는 머리라고 생각하고 한 건데. 예. 자,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녁에 올게요. 저녁 11시에. 예. 첫날에 9시간. 둘째 날에 9시간. 셋째 날에 7시간. 이 정도면은 그래도 초심차자라 작심삼일이냐. 이 정도면은 괜찮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왜 저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엄격하죠? 예. 방송 시간에 대한 기준이 좀 많이 엄격한 것 같긴 해요. 맞잖아요. 솔직히 사람 새끼가 아닙니다. 내 새끼입니다. 아니 9시간 9시간 7시간 했으면은 좀 평생 쉬자 이렇게 된 거 소중함을 또 까먹은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 아닌데 뭐 내일 오늘 쉬는 날이야? 목요일? 공휴일이야? 아니잖아. 근데 왜 이렇게 잠들이 없지? 잠 다 깨워놓고 가겠다고? 30분만 더 하자. 안 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만 딱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뭔가 더 재미를 주기가 힘들고 저도 뭔가 소재가 떨어졌어요. 예. 너무 텐션 뒤져가지고 그냥 혼자서 막 그냥 저기 하는 것보다는 저녁에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좀 양해해 주세요. 예. 11시에 꼭 올게요. 11시에 오고 좀 내일 더 재밌는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좀 피곤해갖고 오프닝 때 좀 곤욕스러웠는데 11시에 또 와서 여러분들 예, 좋은 방송 하도록 할게요. 엄격하다 생각하지 말고 너 방송 더 보고 싶어서 떼쓴다고 생각은 안 드냐? 그건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저녁에 올게요 여러분들. 인사드릴게요. 안녕.